키어라 코터. 오늘은 이런 공공시설, 이런 퍼블릭 토일렛 또는 길거리에 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어디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쉽게 카운슬에 이거 문제를 보고할, 이제 보내서 이것을 고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토일렛, 여기 퍼블릭 토일렛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가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퍼블릭 토일렛이 공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보면은 퍼블릭 토일렛이 이렇게 있어요. 퍼블릭 토일렛이 있는데 이 토일렛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죠. 원래 push touch to open door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야 하는 건데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냥 열려 있고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lock unlock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은 그대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장실을 지금 쓸 수가 없죠.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카운슬에 이것을 쉽게 고쳐달라고 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앉아서 제가 저쪽으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래는 너무 해가 세서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죠? 안 보이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스냅앤솔브라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스냅앤솔브를 들어가서 킨 다음에 자동으로 오클랜드 카운슬이라는 로고가 뜨죠.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어떤 카운슬로 보내야 되는지 자동으로 이걸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Start New Report 이렇게 하면 이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캡처 포토를 해서 허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사진을 찍어요. 화장실 사진을 찍고 올게요. 잠깐만.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또 추가시켜도 되고 아니면 next 그러면 여기 위치가 나오죠. 위치를 여기가 위치가 여기 맞아요. 그래서 next 바로 누르면 incident type 하면은 여기 보시면 graffiti, parks, loading streets, rubbish, recycling, wastewater 여기는 parks가 되겠죠. parks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public toilet 또 not working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next 그리고 여기 이름을 쓰고 이메일을 쓰고 옵셔널은 하지 말고 그냥 이름 이메일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름 이메일 이렇게 해서 send 보내면 We have sent your report to the relevant authority. 이제 오클랜드 카운슬에 이 리포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공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공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카운슬 이 지역 카운슬에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보통 이제 카운슬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플을 가지고 그 어플을 실행을 시켜서 사진을 찍고 바로 보내면 끝! 만약에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리포트를 해도 괜찮아요. 사진을 미리 찍은 다음에 집에 가서 리포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플로 쉽게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 맞아 바이 해.